먼저 볼게. 자, 분사구문이라는 거를 봐볼게. 자, 밑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렇게 얘는 오른쪽에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끝나고 이렇게 분사를 쓰고 얘는 분사부터 이렇게 출발하고 이렇게 주어 동사 쓰고 이렇게 분사가 들어간 구문 이런 것이 있는 거를 분사 구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런 분사 구문들은 동사 원형에다가 그냥 ing 쓰거나 동사 원형에다가 이제 ed 붙은 거 이런 거를 이거는 현재 분사 얘는 과거 분사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런 분사들이 나올 때 이런 분사가 이렇게 나올 때 분사 쓰고 이렇게 주어 동사 쓰거나 아니면은 주어 동사 쓰고 뒤에 분사 쓰거나 이렇게 생긴 것들은 다 분사 구문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건데 이제 요 분사는 어떻게 해서 됐냐 하면 원래는 이제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출발한 거였는데 접속사 그냥 뻔하니까 지우고 주어도 얘랑 같으니까 지우고 이 동사 원형에다가 이렇게 ing만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럼 분사 구문이 되는 거야. 비동사면 being이라고 쓰고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 원형에다가 ing 쓰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게 분사 구문.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접속사 다음에 주어 experts 그 다음에 use 뭐 이런 식으로 접속사 주어 접속사 experts use 원래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고친 거야. 자, 얘도 어떻게 될까? 접속사 big data가 주어니까 사라졌겠지. 그러면 it makes 이런 형태가 접속사 it makes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뭐다? 접속사는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으로 생각할 적에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이 분사라는 것은 이 접속사라는 것은 결국은 다섯 가지일 때 주로 이렇게 쓰는데 뭐뭐 할 때 이럴 때 접속사 뭐 있어? when이나 as 같은 거 있지. 또 뭐 하기 때문에 이런 말 있지. 그러니까 뭐 as, because, since, for 이 네 가지가 다 때문에야. 그래서 이런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때도 이렇게 분사구문을 붙죠. 또 뭐 하면서 이럴 때도 있어. as를 쓰지. 뭐 이런 또 하더라도 이런 말도 있어. 뭐 하더라도 이런 말. though나든지 although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 이때 쓴다. 그 다음에 뭐 한다면 이런 말도 있어. if일 때 뭐 하면서 라는 말 as도 있지만 while도 있구나. 자,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 다음에 주어 동사 된 거를 접속사 주어 다 지우고 동사 원형의 ing 이렇게 쓴 게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 부분을 분사로 고치는 거야. 거꾸로 하는 것도 분사를 접속사로 고칠 수 있는 거야. 요 주절은 건들면 안 되고 요 주절은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접수도 없는 문장 그대로 쓰고. 그래서 이 분사를 딱 썼다 그러면 아, 이 중에 뭘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문제로 가서 볼 건데 질문 있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몇 번? 자, 12번을 봅니다. 미션은 이 내가 설명해 주는 페이지 문제를 싸그리 다 하면 돼. 내가 설명해 주는 그 부분을 싸그리 다 하고 채점을 해봤더니 틀렸네? 그러면은 잘못된 문장들을 다 고쳐서 사진으로 보내면 돼. 자, 그렇게 갑니다. 좀 작나? 자, 이거 보면은 접속사 있잖아? 이렇게 하네. 멀리서 보일 때 건물처럼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분사할 때? 지우고 주어 같으면 지우고 동사가 뭐냐면 비동사 있지? 그럼 이걸 뭘로 고쳐? being 이렇게 보지. being seen. 빨리 읽으면 being seen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빨리 읽지 말고 being seen. 답은 뭐겠어? 없네. being은 생략해야 돼.
그러면 답은 보이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보여서 이렇게 수동태가 되지. 다음 거 몇 번? 17번. 17번을 봅니다. 자, 이거 보면은 보자. 이제 거꾸로 쓰라는 거야. 어? 이렇게 썼어. 자, 아프다, 학교 왔다야. 어떻게? 어느 게 어울리겠어? 아프지만, 하더라도, 하지, 뭐뭐 하지만, 이런 말이 같은 말이야. 그럼 though나 although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though, although he was sick.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이건 공부한다, 통과 못했다네? 공부? 열심히 공부? 했지만이니까 이것도 though나 although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이거는 뭘까? 돈이 이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도와줄 수 있다? 돈이 거의 없지만 도와줄 수 있다니까. 얘도 뭐 쓰겠다? though although 이렇게 쓰겠지. 이거는 충격 누수를 들었다. 침착하다야. 들었지만 이것도 though나 although 쓰겠지. 마지막에 둘러싸였다고? 책에 둘러싸였다고? 책에 둘러싸였다? 잡지에 둘러싸였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다. 둘러싸였지만 앉아있다.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책에 둘러싸여서? 어느 게 어울려? 하면서 정도 될까? 책에 둘러싸이면서 쌓여서 하니까 as 정도로 고쳐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s. as는 뜻이 엄청나게 많지? 자, 봐봐. 할 때, 이것도 as야. 하기 때문에, 하면서, 할 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뜻들이 다 as를 쓸 수 있어. 자, 조심할 거는 잠깐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고칠 적에 동사를 봐봐. 이렇게 써야 돼.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것은 뒤에 것에 의해서 둘러싸여졌으니까 비동사 is surrounded인데 지금 여기 과거지? 그러면은 was로 바꿔야 되겠지. 자, 이것도 보면은 들었단데 여기도 과거니까 이거에 과거형을 써야 돼. 여기 현재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현재를 쓰면 돼. 이렇게 시제를 잘 맞춰서 하면 돼. 더 있나? 20번 보겠습니다. 자, 담비 볼 것 같아? 이젠 보이지? 안 보임? 2번? 자, 만나보자. 뭐 하면서 하는 동안이야? 청소하는 동안 발견했다 이랬잖아.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아? 같지? 네. 그럼 비동사 ing니까 이거 어떻게 고쳐? being cleaning 써야 되는데 생략해야 되지 being은? 네. 그럼 답이 보여 안 보여? 1번. 1번이야? 1번이야? 몇 번일까? 이게 이거 생략하면은 cleaning만 하잖아. 이렇게 쓰는 거지. while은 지워도 되는 거지. 즉 접속사는 지워도 되는 거지 안 지워도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왜 써주느냐? 뜻이 애매할 때는 접속사 써줘. 그래서 얘를 그냥 써준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왜 얘는 왜 틀렸을까? 쉬가 들어가. 자, 만약에 여기다가 뭐 지수가 아니라 뭐 탐이라고 그랬다. 이건 남자고 얘는 여자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럴 땐 여기다 time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얘는 being cleaning이나 cleaning으로 고쳐야겠지. 이거는 she가 들어가 있어. she를 쓰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she was까지 이렇게 써서 주든지 아니면 분사구문으로 하고 싶으면 주어 빼고 being 빼고 cleaning만 써서 while cleaning이나 그냥 cleaning만 쓰든지. 이렇게 해야겠지. 같으면 생략 가능하고 안 같으면 생략 가능. 같으면 생략을 무조건 하는 편. 네. 그 다음에 다르면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되는 거.
하지만 접속사는 생략해도 되고 안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또 있나? 자, 없대. 자, 그러면 이제 랜덤으로 한번 봐볼게. 자, 이걸 고쳐볼게. 자, 이게 접속사 여기 있지? 그럼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거야. 독일어로 쓰여 있다. since가 무슨 뜻이지? 때문에지? as, because, since 아까 썼잖아. as, because, since 뭐 하기 때문에 독일어 쓰여있기 때문에 읽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자,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아? 지우고 이걸 뭘로 고쳐? being으로 생략도 가능하니까 being written이나 그냥 written만 쓰여있는 거 그게 답이 되겠지. 보이나? 저 그 written도 writing으로 고쳐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러지? 동사 원형의 ing. 아, 예. 이것이 동사잖아요, 여기선. 그래서 이거의 ing니까 동사 원형의 ing. 이거를 써야 되고 written은 그대로 쓰면 되지. 만약에 여기에 그냥 이게 아니라 write라고 돼 있다 진짜. 답은 뭐가 되지? writing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는. 비동사가 있을 때는 being 하고 뒤에가 그대로 써 주고 비동사가 없을 일반 동사일 때는 writing 이런 식으로 써 준다. 자, 이번에는 시제를 바꿔볼게. 이게 is야.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 이건 좀 어려운 거일 수도 있는데 뭐야? 독일어로 쓰여 졌다는 과거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현재잖아. 그럼 얘가 한 시제 앞서지. 그럴 때는 어떻게 써주냐면은 그대로 being 이렇게 쓰면은 똑같은 시제로 되니까 얘를 한 시제 앞서야 돼. 앞서려면은 head pp를 써야 되겠지? 그럼 얘는 head pp는 어떻게 고치겠어? 이거 동사 원형이 아닌지 뭐야? having이잖아. 그래서 having pp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having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여기가 이제 having written이면 답은 아 have has written이면 답은 having written이 되는 거야. 그리고 was written이면 어떻게 된다? 수동이니까 having been written 이렇게 되는 거야. having been written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그냥 wrote 이렇게 과거다 그러면은 현재고 과거니까 이거를 having written 쓴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was written 수동으로 왔다 그러면 having written이 아니라 having been written이다 이렇게. 27번을 볼게. 자, 첫 번째는 지우고 이거를 being late나 late로 쓰겠지. 시제 같은지 봐. 과거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만약에 여기에 takes 현재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는 having been late 이렇게 쓰는 거야. 한 시제 앞선 거는 having pp나 having been pp 이렇게. 자, 지우고 이거 opening 이렇게 되겠지. 과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 맞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현재야. here's야. 그럼 답은 having opened 이렇게 되는 거야. having opened. 이것도 지우고 buying이지. you 어때? 생략 똑같으니까 그냥 생략하면 되는 거야. 저거는 생략을 꼭 해야 될까? 그냥 생략 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해. 그냥 똑같은 거는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시제 어때? 같지? 현재고 현재에서의 미래니까 같아. 이거 이상. 지우고 이게 뭐가 돼? seeing이 되겠지. 만약에 이게 답이 되려면은 앞에는 뭐가 돼야 될까? 과거니까 I was seen일 때 I was seen일 때 being seen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얘는 지우고 being bored지. 맞아, 틀려? 네. 틀렸다. being bored 하든지 그냥 생략하고 bored 하든지. 자, 대충 알겠지?